되게 신기한데? 그래, 결심했어. 무조건 먹는 거야. 와, 근데 너무 높다, 너무 높다. 신의 있어? 땡스 판다 하우스. 어, 야, 우리가 진짜 귀한 거 본 거야. 네? 우리가 꼭 봐야 되네. 이어가는데 네. 저희가 지난주에 북경극장 네. 네. 쉬운 4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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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많은 분들 뜨거운 반응이 있지 않았나라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남창희 씨 네. 단언컨대 우리들의 추억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 저는 진짜 좋았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예. 저는 또 가려면 또 갈 거예요. 상처받진 않으셨죠? 아니, 전혀 괜찮습니다. 예, 메이션. 예, 예. 아, MC가 다 갔는데. 뭐, 북경은 또 북경 예.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거고 일본 또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아, 저도 근데 도쿄 하면 생각나는 거리가 하나 있긴 해요. 저도 추억이 있습니다. 어, 어디죠? 예, 제대하자마자 저희 가족여행을 처음으로 도쿄로 갔어요, 예? 온 가족이. 근데 도쿄 한복판에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우셨어요. 어,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스시를 드시겠다. 예? 아버지는 이제 여기 야끼니쿠를 먹겠다. 불고기를 먹겠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싸우셔서 정확히 누나들은 스시를 먹으러 가고 저랑 아버지는 야끼니쿠를 먹고. 찢었네요. 예, 그 기억이 정확히 나요. 근데 되게 합리적인 가족이네요. 네. 네. 저희는 싸울 땐 싸우지만 되게 합리적이에요. 가족끼리도 네. 배틀 트립을 하신 거네요. 아, 사랑합니다. 최고, 최고, 최고. 자, 그럼 오늘 MC 대결, 예, 세계의 대결입니다. 예, 공정하게 판정해주실 판정단 여러분 100분 모셨습니다. 공정하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자, 문천성 씨. 일단, 네. 두 분이 다녀온 루트도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은 도쿄 여행, 사실, 사실 뻔하다라는 그렇죠. 좀 돼 걱정이 좀 왜냐면 걱정이 되는 게 데프콘 씨랑 저랑도 다녀왔고 예전에 하하씨께서도 또 설렘 덩크 해가지고 또 도쿄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도쿄가 벌써 두 번이나 왔다. 그럼 세 번째잖아요. 여러분도 아주 좀 식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서울이 하루 만에 볼 수 있나요? 아, 물론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이 명동의 매력이 있고 그죠? 또 뭐 강남 구경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쿄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네. 저희가 중요한 건 일단 시청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곳으로 가보는 거인 거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는 뭐 친구랑 혹은 여기는 제일 핫하다는데 못 가봤는데 한번 가봐 주세요. 이런 곳이 많았기 때문에 뻔하지는 절대 안 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북경 갔을 때 마지막 한방 그 공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까? 한방 있습니까? 펀치. 아, 섣불리 이렇게 깔았다가 또 휘정이 막 망신당했다가. 저희도 한방이었어요, 한방. 없으면 없다고 있어요. 저희 한방은 저희 방송을 보시면 다 잽인가요? 우리가 한번 그 슬램덩크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거로 그렇죠. 넘어갔죠. 하지만 저희는 정말 꽉 차게 시내 안에서만 다녔습니다. 아, 지난주에 북경 아트담이 이런 데 안 갔어요? 네, 그런 거 안 가고 이제 북경 뒤에 도쿄 안으로 가서 아기자기한 여신 공략을 위한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더 궁금해져요. 저는 제가 도쿄를 갔을 때 나름 정말 데프콘 형이랑 탈탈 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못 본, 제가 못 먹어본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도쿄로 떠나볼까요? 뭐죠? 외롭게 혼자 앉아있네요. 신주쿠에 로봇 레스토랑이 있다. 맞아, 일본에는 이렇게 특이한 어떤 마니아, 오타쿠 이런 게 많고 그들을 위한 또 아,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도 또 중국 요리들이 이건 좀 근데 북경 가 있는 이유재씨 팀을 생각하면 아, 그렇지. 아닌 것 같아. 중국 요리는 북경팀이 있는데 굳이 아, 머리가 좋아. 좀 배제했습니다. 지경이 어떻게 이걸 짰는지 궁금하네요. 어? 뭐 하세요? 아니야, 하지 마. 네? 일본 여행 계획 적 있어. 아. 그럼 잘 나왔니? 아, 저희요?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완벽해요. 너도 설레봐. 신내표 완벽하죠. 완벽하죠. 아니, 거기 소용했죠. 사실 세호가 일본 말 잘하는데. 아, 진짜?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어릴 때 살았어요, 잠깐. 살았어요. 저는 어느 정도 놀러 가서 음식 실수 있는 정도만 가능해요. 일본 말로 바로 할 수 있죠.
와다시와 뭐 니혼니 아소비니 키테 주민들 것 같은 키는 무슨 정도 하나씩으로 해야겠습니다. 이런 정도? 네. 배틀트립을 하게 되면 네. 이번에 북경과 일본의 대결인데 해보세요. 죄송해요. 일본어 쏘. 일본어로 해. 네. 일본어로. 아 배틀트립에서. 홍카이노 배틀트립의 박노미와 또 베이징 또 도쿄도 다르지인데. 그래서 북경 쪽이 베이징가 참패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참패할 것 같습니다. 뭐 당했니? 아니 그런 거는 왜, 왜? 참패가 아니죠. 참패 몰라요? 참패 몰라요. 네. 그런 단어를 배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일본 쪽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아유 귀여워. 네.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빨리 와. 승현이 형한테 자신을 먹어요.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거야. 어디 가면 좋을까? 야 엄청나게 보내주신다. 어떤 컨셉으로 할까요 이번에? 열심히 하면 이제 또 시경이랑 같이. 잘 어울려. 그럼 시경이가 이제 소녀부터 20대. 20대까지 20대라. 이제 열심히 챙겨주고 어렵다. 제가 이제 어머님들 열심히 챙겨주고 4, 5, 60대는 꽉 잡고 있죠, 문천식 씨. 도끼요. 아, 이제 떠나네요. 좋겠다. 와, 또 가고 싶네요. 사실 이휘재 씨처럼 저도 이제 육아하고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끼면서. 아, 또 자유만. 네. 야, 너랑 일본을 다운다니까. 우리가 숙소는 저쪽이고. 아, 캐님 있다. 나 일본 하면 꼭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게? 뭐 생맥주를 먹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죠. 일본 하면 제가 제일 처음 하는 거. 뭐예요? 편의점에 가서 꼭 계란 샌드위치 사서 먹어. 편의점? 계란 샌드위치. 야, 일본까지 와서 무슨 편의점을 가? 편의점 가서 계란 샌드위치 먹으면 약간 일본에 온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걸 하나 사 먹자, 그치? 출출하니까. 아, 똑같은 7번, 12번인데 뭐 있겠어요? 7번, 12번. 예, 7번, 12번. 예. 근데 진짜 리얼로 편의점 음식 안 먹어봤거든요. 아, 진짜? 어, 진짜 안 먹어봤어. 난 일본은 무조건 호텔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 털고 가는 거야. 일본 편의점에 또 맛있는 것들이 진짜 많죠. 아, 싫어합니다. 달걀 진짜 안 가득네요. 야, 이거 말이야. 궁뎅이까지 다 들어있다니까. 신기하다. 햄 같은 거 없어. 네, 다음에. 뭐야, 맥주도? 음료수요? 여행이니까요. 아. 산주 하시겠어. 아, 우리 이거 맥주 사는데 18세 이상이라고 누르는 거야. 누르래 나한테. 여기 38살이고 여기 41살이라고. 저 워낙 어려 보이니까. 신났네. 아, 진짜 민증 검사할 때 행복함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아, 요거구만, 요거 시작하는 요거. 네. 계란 샌드위치. 우유가 달라요, 계란이랑. 아, 맛있죠? 맛있어요. 야, 신기하다. 아, 근데 맛있어? 일본 편의점은 진짜 인정이야. 아, 진짜 웃음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맛있어, 네. 맛있어. 야, 어, 일본 오자마자. 진짜 궁뎅이까지 진짜로 뒷면에까지 깊게 줄 정도로 그냥 끝까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맛있어 진짜. 맛있지? 처음이야. 이거 안 먹어봤어? 처음 먹어봤어 난. 아, 도쿄 그동안 한 세 번 정도 왔었는데 야, 나중에 술 많이 취해야 되나? 어. 집에 들어가다가 편의점에 기어 들어가서 이걸 사서 먹게 돼. 아~ 신기하네. 야, 잠깐만. 이게 이 다리가 아까 우리 왜 준비하는 단계에서 봤던 인터넷에서 봤던 그 오, 좋아. 오, 좋아. 맛있어. 오. 불가사리 그거 냄비 받침 뒤에. 이 집으로 합시다. 이거 얼마지? 집 사실 지금 사실이에요? 호스트까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글로 그 뒤에 평도 계속 네. 올라오고 하니까 아, 안전한 숙소를 잘 선택하시면 돼요. 피드백이랑 결점이랑 기대가 된다 진짜. 네. 근데 난 너무 지금 설레는 게 나 맨날 공연하러 오면 포테 공연장 술 먹고 자고 그렇지. 라면 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집을 이 가격에 만약에 진짜 좋으면 시청자분들한테도 되게 잘 설명하는 거고
요즘 도쿄가 진짜 비싸요, 호텔이. 아, 그래? 12만 원이니까, 12만 원. 근데 제 친구도 숙박 공유 서비스로 무조건 여행 떠나요.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대요. 내가 볼 때 요 아이템 하나로도 국경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이걸 소개했다는 것 자체로. 경보이는 반포 이런 데서 지금 12만 원이. 그 가격이 어떻게 방을 빌려줘, 말도 안 돼. 아, 여긴 양화대교인가요? 강수대교. 다음 거 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데. 이게 우리가 사기당하는 건 아니겠지? 어? 오케이. 맞지? 이거 아니잖아. 안 보여. 아니, 집주인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저렇게 그러니까. 숨겨놓는다고. 아, 키를? 예. 이번엔 지금 4450이거든? 이거 아닌 것 같아, 지금. 아, 아니야. 아, 모시모시. 이에요, 요약시다, 히토난데스께도. 누구야? 누가 지금 일본어 하는 거야? 시경 씨가 일본어 공부 좀 했어요. 이마 도착했습니다께도. 키와 도코에 이르면서 가? 키. 아, 아니요, 대신. 이마, 마니션의 도코에 이르면서 가? 나인스. 아니야. 여기 있다. 오! 뭐를? 옆쪽으로라든지. 이렇게 네.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열쇠를 여러 장소에 숨겨놓는데, 보통. 아, 진짜 통하네. 그렇지! 그렇지! 나왔어. 오, 이렇게. 오케이. 자, 처음 봤다. 이게 만약에 12만 원인데 도쿄에서 강이 보이는 이 집이 괜찮으면 그러니까 도쿄에서 12만 원대면 진짜 싼데 가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호텔도 설마 깨끗한데? 원래 이번 집 다 작은데 우와 큰 침대 하나 더 있어. 뭐야, 방이 두 개야? 방 두 개? 에어컨도 빵빵해. 아, 그럼 각자 방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럼요. 우와. 나중에 청소비는 내셔야 돼요. 아, 청소비 있죠. 형, 반신욕 가능한 욕조도 있고, 이야. 너무 좋다. 말도 안 되죠. 야, 그리고 소파 있고, TV 있고. 거실까지 다 있는 거예요? 거실 있고요. 와, 끝났어. 이걸로 끝난다니까, 네. 내가. 됐네요. 이제 누르죠. 누르죠, 지금. 네. 아, 좋은데. 대박이야. 이겼어. 이것만으로 이겼어. 아니, 이런 거를 보여준 적이 없어, TV에서. 아, 그래? 도쿄에서 이렇게 이런 가격에 이런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좋다, 보니까. 컴퓨터도 큰 거 있고. 이 주인이랑 좀 알아둬야겠다. 일단 오늘은 제가 가자는 데이지로 좀 가고. 그렇죠. 20대 애들을 위한 어떤 네. 그런 코스로. 내일은. 그러면 제가 내일 안내하겠습니다. 네. 네. 약간 미세스들을 위한. 일단 가보시죠. 네. 갑시다. 아, 집 좋아. 대박이야. 나 이거 진짜 우리 집이야. 이게 하라주쿠 여기고 네. 저쪽이 메이지 신궁 있을 거야, 아마. 아. 그래서 이쪽 뒷거리로 걷는 게 이제 여기가 그... 뭐지? 하라주쿠. 와, 사람 봐. 아, 지금 둥둥 떠다니겠다, 우리야. 와. 아, 예. MC 특집이에요. 어떻게 딱 뽑아세요? 어떻게. 아, 내가 외국 나가면 뭐, 베스트 TV지 뭐. 그런가? 아, 이거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형. 한번 찍어봐. 야, 여기 어떻게 봐봐. 아, 가능할까요? 야, 여기를 하나. 근데 이거 진짜 사람 구경이다. 아니, 여기 평일이잖아, 지금. 그러네, 오늘 수요일인데. 이런데 잘, 사실 나이들수록 점점 더 안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젊은의 거리, 사람 많은 곳. 덥고 귀찮고. 네, 되게 오랜만에. 그러네, 지금 여기도 실제로 젊은 분들이 많고 나이 많은 분들 별로 없어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 그 부엉이 카페에 있대는데 부엉이 빨리 시청자가 보내주신 가볼 만한 곳. 실제로 부엉이랑 올빼미가 카페에 앉아있대. 무슨 카페요? 부엉이 카페. 부엉이 카페. 네. 가면 살아있는 올빼미가 있어요. 저희는 아까 살아있는 공작새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날아가는 공작. 근데 우리는 만질 수 있어요. 만져볼 수 있고. 진짜로? 거기에 가야 돼, 지금. 아, 부엉이가 카페? 그럼 일단 지금 너무 더워. 그래, 시원한데. 시원한데 가야 돼, 일단. 고양이 사진 있네. 어, 이거 봐. 어, 고양이도 있는데? 살아있는 거라고? 어. 가보자. 가보자. 부엉이부터. 어, 기대돼.
두 군데 다 가면 패키지로 좀 저렴하게. 아. 어, 나 부엉이 카페 가보고 싶었어. 볼빼미가 진짜 있을까, 설마? 동물원 가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제가 쟤네가 인형이 아니라니까? 어, 진짜로? 그냥 너무 예쁘다. 저렇게 풀어놔요? 어, 살아있는 거. 제발. 얘 너무 신기하다. 안녕. 그러셔도 되는 거야, 진짜?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 근데 세상 부드러워. 오. 근데 어떻게 생겼지? 어머 어머 털도 막 털고 난 저거 완전 부드러워. 손등으로 이렇게 쓸어 내리라고? 어머 아이고 부드러워라. 이쁘게 생겼다. 어머 너무 진짜, 강아지 같아. 완전 털 중에 제일 부드럽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너무 부드러워. 안녕.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너? 이렇게 이발해놓은 것 같아. 키우고 싶다 진짜. 너무 얌전하다. 가봅시다. 살길 거라. 형! 계속 있어. 더 큰 게 있다. 야, 넌 어? 누구야? 얘도 너무 귀엽다. 네, 종류별로, 크기별로 다 있어요. 졸려? 어떻게? 만화찍고 나오네. 만친세, 만친다. 또 누구야? 아이고, 이뻐라. 어떡해. 넌 왜 그렇게 해? 아이고, 이뻐라. 어머, 독특하다. 아이고, 이뻐라. 아, 이렇게 하면 약간 싫은 거야. 아, 이렇게 쳐다보면? 어, 얘는. 어, 아, 얘는 약간 다르게. 예, 이렇게. 무섭게 또. 가만히 있으면. 얘는. 딥잠 자고 계시지, 딥잠. 너 인형 아니니? 어, 왜 스스로 촬영을 해? 미쳤어. 인형 아니야? 어? 야, 넌 왕봉이구나. 야. 아, 진짜 독수리만 하다, 우와. 어? 오. 야. 아, 진짜 독수리만 하다, 우와. 어? 오. 목이 장난감처럼 들어간다. 안녕. 만져도 돼요? 이렇게 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안녕. 야, 여기 뭐 계속 있네. 안녕. 어, 목 돌아간다. 이게 진짜 크고 땡그랗다. 우리 진짜 20대 여자분들 오시면 좋아할 것 같아. 스마일. 아, 얘네가 제일 이뻐. 얘네가 진짜 가오니. 인형처럼 생겼어. 마스코트. 무슨 또 벚꽃에 신데렐? 아, 밤에는 케이지에 넣어주고 여기 계속 이러고 있다가. 아, 밤엔 쉬어야지. 아, 노동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네, 세권이 있죠, 세권. 네. 아, 노동법. 아, 잔다고 합니다. 며칠 가야지. 안녕. 어, 가기 싫은데. 너무 귀여워. 초 귀엽다 진짜. 와. 일본에서 제일 귀엽습니다. 아 진짜? 저 부엉이 카페가 또 몇 군데 있어요. 아 진짜? 가까운데 저런 거 생겼으면 좋겠다. 체인인가 보네요. 아 현식이 형이 차를 좋아해. 근데 여자분들은 안 좋아하시죠? 오 마리오 카트 오 이런 게 있어? 이걸 타고 다닐 수 있어. 지금부터 놀라실 준비하세요. 진짜? 도쿄 시내를. 설마? 나 내일 그 면허 갱신하러 갈게. 이거 타고 실제 그냥 도로 시내로? 어? 뭐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와 저건 재밌겠다. 예, 마리오 카트입니다. 타고 다닌다고요? 신기하다. 해보자. 해보자. 재밌겠다. 아 일반 도로를 간다고요? 네. 마리오가 엄청 많네. 예스. 아, 국제면허 좀 있어야 되는구나. 실제 운전이네요. 예, 네. You can choose any costume. 오케이. 막 뭘로 골라? 옷 빌리는데도 돈을 내야 돼. 아니요, 그 택시사에서. 포함돼 있어요? 네네. 좋아. 어? 좀 무서울 것 같진 않아, 우리가 이겼으면. 이건 일단 해줘야 될 것 같아. 도끼. 아, 짠하고 나오는 느낌이지?
완전 마리오야. 아 귀여워. 어, 잘 어울려. 수염까지 붙여. 오, 완전 똑같으시오. 짜잔. 됐어요? 진짜 우리 늙어 보인다. 아니거든? 진짜 잘 어울리지? 아, 잘 어울려. 둘이 저러는 거야? 둘이 저러는 거야?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여기 비켜주세요. 아, 근데 아, 이게 기분이 묘해요. 어, 야간 운전 더 재밌겠다. 예. 낮보다는 밤을 추천해 주십시오. 밤에 너무 재밌어요. 밤이에요, 지금? 밤에. 코스를 정하실 수 있어요. 어디를 가고 싶다. 한 시간짜리, 두 시간짜리. 가이드가 있어. 가이드가 있어. 사람들이 다 손을 들어주고. 너무 재밌겠다. 저 일부러 여자도 즐길 수 있는지 여자 작가님도 한번 운전하셨고 네. 스태프도 있으셨고 맨 앞과 뒤에는 가이드예요. 일본 분들도 오셔가지고 저 뭐냐고 너무 신기하죠. 초인기, 초인기. 야, 이국적이다, 이국적이야. 좋아, 좋아. 이제 좀 있으면 깜짝 놀랄 장소에 도착합니다. 어, 번호판 뒤에 1열로 운전하시고 설 때는 두 줄로 쓰고. 아, 1열로 운전하고. 아, 그치. 룰이 있구나. 네, 앞에, 앞에 가이드가 있어요. 되게 안전하게. 가이드가 있어요. 있어요. 예. 어, 뭐야?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지? 지금 저 뭐야? 도쿄타워. 도쿄타워지. 이야, 도쿄타워 보이세요, 아버님? 좋구만. 어. 야, 제대로 왔네, 제대로 왔어. 아, 최고야. 사진 찍어주나 보다. 사진 찍으라, 형님. 근데 이거 하면서 예. 서로 동영상 찍어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여기서 동영상 찍는 시스템이 있어서 나중에 그 청룡열차처럼 나중에 사진 다. 아, 그래요? 아, 너무 재밌겠다, 이거. 아, 비 온다. 비가 오네. 비 오는 거지? 어. 비 온다, 비 와. 더 와라, 더 와라. 딱 분위기 좋은 정도의 비만 왔습니다. 야, 좋네. 뭔가 되게 인생을 즐기는 느낌이 좀 든다. 맞아, 맞아. 어, 진짜로. 복장이 우스꽝스럽잖아. 아, 근데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불빛은 화려하고 근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같이 탄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대요. 한 번쯤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도쿄타워 도착입니다. 아, 조심, 조심, 조심. 뭔가 연예인이 된 기분이야. 사람들이 다 날 보고 좋아해줘. 여행 제대로인데 이거 어? 도쿄타워까지 올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와, 도쿄타워로 오는 수십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 중에 제일 익사이팅한 방법은 이렇게 오는 게 제일 창피하고 이게
확실히 1번 부심이 카트링 전환이 좋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차선만 지키면 아, 피카츄 사는 거. 피카츄도 있는 거예요. 네. 가이드인데 굉장히 즐기세요. 아, 배고프다 이제 슬슬. 아, 이제 맛있는 냄새 나는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음식으로 돌아간 거 갖다 놓고 라면을 먹으러 갑시다. 이 라면 먹으면 형 좋은 코스야. 그 다음 날 저녁까지 계속 운동해야 되는 기분이 드는 라면이었어요. 아, 얼굴 더 커질 수 있나요? 그럼. 갑시다. 우리 빨리 라면 먹으러 가야 돼. 어딘데? 다 왔어, 다 왔어. 이게 규슈 지방 라면이야. 아,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라면집. 아니, 나는 뭐 한 도쿄를 한 3번 정도밖에 안 왔지만 너는 여러 번 왔잖아. 난 한 20번 넘게 와본 적인데 올 때마다 중에. 너무 맛있고 너무 죄책감이 들고 몸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혀한테 너무 잘하는 혀한테 최고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번, 그 수십 번의 라면들 중에 얘가 제일 맛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집 돈코츠는 별로 안 좋아할 정도로 어, 진짜? 제일 친해요. 아, 침이 계속 나오니까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그래, 빨리, 말하지 말자. 빨리 먹자. 오케이, 오케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규슈 지방의 돈코츠 라면인데 아... 저는 일본에 간 처음 갔을 때 먹어본 갈 때마다 먹는 집이에요. 돈코츠 라면이면은 돼지고기 야. 왜 한국 메뉴도 있어? 어. 오, 그래? 유명한, 진짜 유명한 집이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 코리아에서 비르토 교자. 비르토 교자.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르 2つ. 하이. 안녕하세요. 요 生 비르 2杯 또 교자 1枚 です. 와, 인상이 되게 좋네. 개그맨 시키고 싶다. 진짜, 아, 잘생겼네. 진짜 오리지널을 먹는 게 좋은데 이거 정도가 형한테 맞을 수 있어. 난 이거? 아, 근데 진짜 딱 만두랑 맥주는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규슈 지앙가라 이토스토 봉샹 이토스 젠부이리 젠부이리 하이 하이 감사합니다 하이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고맙다 최고다 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원샷 원샷 가시냐고요 야 뭐 진짜 원샷한 거야? 나 이제 맥주 나왔으니까 맥주 한잔 먹자. 그래. 목이 차가워. 그 옛날에 둘이 술 많이 먹으러 다니셨죠? 아니, 예, 옛날에 저 송가 때. 역시 맥주는 첫 잔이야. 얘는 첫 잔이라고. 아주 머리 쓴다 버렸어. 똑똑해. 맛있게 드세요. 네, 맞습니다. 어디 건 그릇도 다르네. 이게 국물에 끈적끈적한 정도가 벌써. 아우, 맛있겠다. 아, 이러니까 제가 넣은 게 훨씬 진한 거거든요. 어, 달라 보인다, 딱 봐.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넣고. 마늘 넣어서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휘 저어서 먹는데? 후추랑. 후추, 후추 넣니, 나? 진짜 맛있어요. 성시윤 씨 먹었을 때 진짜 맛있는 표정이 갈 때마다 가시는데도 저 맛이 그냥 계속 고기가 막 부서져. 얘는 이렇게 찍어서 그냥 올려도 이렇게 크림소스처럼 따라올 정도의 끈적끈적함이 있는 진짜 그러니까 얘를 좀 더 깊게 졸인 게 얘거든요. 마니아들은 이걸 좋아하고 아, 라면 끓여야겠다 나 지금 뭐가 그렇게 다른 거야? 제 건 더 진한 거. 더 진한 거? 네. 저긴 좀 가벼운 국물, 같은 건데 더 졸인 육수가. 이제 이쪽이 좀 더. 진짜 약간 더 진하다.
먹고 네 거 먹고 나니까 진짜 여기 입 주변이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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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진짜 인정. 아 행복해. 와 진짜 맛있다. 나 라면 먹고 다음에 또 생각나겠다 싶은 적이 없었는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토핑을 추가할 수 있고. 아 너무 배고파진다. 아 너무 배가 고파지네. 선생님은 내기 토핑. 내기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내기 좀 드릴까요? 우리 스타일이야. 이 집이 옛날에 우리 기획사 사장이 꽂혀가지고. 사장님한테 이거 한국에 체인점 하고 싶다고 하자고 얼마 정도 생각하시냐 했더니 내 밑으로 들어와서 국물을 7년을 일단 끓이고 그다음에 얘기해보자는 그게 이 집이었거든. 근데 여기야. 근데 거기 체인점이 없어졌는데 근데 이 정도로 진하게 하는 집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남쪽 지방 특징이래요. 되게 오래 끓인 채골에 끈적끈적한 거 아시죠? 약간만 식으면 굳어버리는 그 정도로 진한. 아. 놔야 되는데 이거 못 먹겠어. 아 클리어 클리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신세계. 아 맥주 나왔네. 성시현 씨는 또 첫 잔. 아, 첫 잔. 역시 맥주는 첫 잔이. 아니, 오늘 하루 한 잔 이거 갖고 되겠어? 그러게. 거짓말. 야 이거 구라쟁이야. 근데 지금 중요한 거. 딱 지금 배부르지만 이대로 적기도 또 아쉬워. 한 잔 해야지. 또 한 잔 해야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또 그런 이 시간에 가면 좋은 집들이 많아. 있어 있어? 어. 아무튼 오늘만 딱 오늘만이에요. 딱 한 잔만 더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위하여 먹고. 자 위하여. 아 좋아. 맥주는 첫 잔이 제일 맛있어. 맥주는 첫 잔이에요. 아시죠? 아 저게 너무 신기해. 저게 도쿄역인데요. 네. 전철 소리가 나요. 아, 기차 소리가 나요. 근데 거기 운전성지예요. 그 밑에 선술집들이 쫙 짜여져 있는데 저게 기찻길 위치예요. 분위기 있다. 달다, 달아. 나는 일본엔 이런 데가 없는 줄 알았어. 아니, 되게 많지. 좋구나. 기차 소리 진짜 인상적이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네, 이제 또 사연이 있어요. 지금 시경 씨가 얘기하세요. 아, 여기는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셨냐면 지금은 결혼해서 애 엄마인데 근데 여기서 공부할 때 이런 일 오면 남자들이 막 이제 같이 앉자 그러고 근데 나 무서워서 도망가 그랬는데 이제 애 둘을 낳고 살다 보니까 그때 왜 도망갔을까 좀 더 많이 경험해 볼 걸 좀 연애도 하고 좀 놀고 할 걸 그 생각이 난다는 곳으로 추천하신 곳이야 여기가. 아 솔직히 내가 이 더운 여름에 조개가 되게 수익이 상하잖아. 관리하는 것도 섬나라 사람들이 가능한 거겠지. 그렇지. 사실 우리 같으면 뭐 다른 거 먹자 이렇게 차이지 말던 거였으면 이거 먹고 맛있어. 이게 맛있어. 아 맛이 달라. 아 수고했어. 내가 여러분 수고하자. 아니 뭐 저기 산희 씨는 한 달 전에 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곳은 온데간데였고 정말 전혀 새로운. 근데 여기는 시작부터가 약간 눈을 뗄 수 없는 게 또 카트가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왜냐면 저는 일본에서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 방향이라 너무 위험한 거예요. 우회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근데 카트는 앞에 이제 가 일본 분이 계시죠. 있으니까 가이드, 예. 이렇게 가이드가 있으니까 따라가기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오 카트는 진짜 강추입니다. 아. 자 놀라운 점은 그 고카트 네. 혼자 다니는 것도 가능해요.
자신이 있으면. 내비게이션 대여도 무료고요. 빌리는데 1시간에 4,000엔 정도. 4만 원 정도. 특별한 경우 옷은 그냥. 옷은 그냥 대충. 옷은 포함이고 코수염은 네. 300원인가? 코수염은 또 가격이 있네요. 세프로 붙여줘 하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안될수 없지. 그리고 아까 보신 그 도쿄역 그 포장마차 천 있잖아요. 네. 거기는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주의할 점이 11시 반이면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아, 네. 너무 일찍 직장인들을 위한 자리다 보니까 네. 일찍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편의점을 터시는 게 좋은 방법. 아, 편의점 사실은 저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만 편의점 가보면 그 일본 그 정종을 잔으로 팔아요. 네, 네. 컵으로. 네. 컵으로. 네. 그래서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맛있어.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은 편의점 그런 또 매력이 있어요. 아, 네. 생크림. 케이크 같은 거 맛있죠. 푸딩 맛있죠. 푸딩 맛있지. 안주 다 있죠. 편의점에서 있는 와인 리스트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저랑 창희 씨는 일본에 같이 여행을 몇 번 갔었거든요. 아 저기 누를 뻔했어요. 저희도 뭐가 있으면 누를 뻔했어요. 야 그거는 다 누르고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었어야지. 근데 조세호 씨 저건 뭐 빙산 일각이에요. 사실 편집된 것도 많아요. 네. 아, 어쨌든 자. 도쿄. 뭐 좋았어요. 뭐 둘째 날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둘째 날은 이제 문천 씨가 좀 주도해서 그래요?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곳들을 찾았는데 정말 네. 저 단 거 안 좋아하거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너무 괜찮았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이 먹방이다라는 걸 성시경 씨가 보여줄 것 같은데 자 문천 성시 팀의 도쿄에 계속 가시죠. 아 이거 또 약간 감성적인데? 일찍 시작하셨네요. 아, 근데 집이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커피 가는 게 있어요. 와. 야. 커피 냄새는 참 중요한 것 같아, 아침에. 이 냄새가 있는 집이 없는 집이라. 근데 왜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나는 어제 이제 시간에다 미스들을 위한, 20대들을 위한 그 코스를 소개했다면 오늘은 이제 결혼하신 미세스들, 주부들을 위한 코스. 저의 추천입니다. 슬슬 문 닫으려고 그래, 빨리 가야 돼. 진짜 아, 이거 맞나? 다 좋아하실 거예요? 아, 우리나라 노량 중에 노량이 맞습니다. 예. 스티지 부산 시장입니다. 도쿄에는 치키지 시장, 치키지 시장을 텐데 우리로 치면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그치. 그런 느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신선한 해산물. 아침부터 가요 오늘? 대부분 점심쯤에 닫아요. 새벽 시장처럼 신선한 것 때문에. 이제 슬슬 시작됐습니다. 인파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카레 냄새 나는데? 먹어야지 어떻게? 어머. 운이랑. 아니 운이 아니고. 운이 왜? 통계를 얹어져 있잖아. 그럼. 가리비. 예. 이거 안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야. 맛있겠다. 오. 성게알을 직화로. 와. 저렇게 되는구나. 처음 경험하는. 다리가 좀. 야, 신기하다. 내가 먹어본 가리유 중 제일 큰 쪽에. 아. 우리 아들 주먹만 하더라고요. 혹시. 이 성게알도 할 수 있어? 지금? 아. 식품을 많이 해봤지만 이건 안 해봤는데. 아니, 이걸 팔아봐요, 이걸. 그래, 알았어. 이 관자 위에 얹은 성게. 어머님들, 오늘 천신 가져온 상품은요. 이 가리비 위에 성게알이 얹어져 있는 구이입니다. 사실 성게알은요, 진짜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남자들에게는 스태미너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분들에게는 산후에 몸 관리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아, 그래요? 진짜로. 자, 백문이 불여일 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백문이 불여일식. 어머님들, 대신해서 천식이가 먹어볼게요. 천식이가라 그래? 천식이가. 자, 엄마 이건 먹어야지. 진짜로. 저 식감 너무 좋을 것 같아. 말도 안 돼. 아, 이게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렇지. 여기 소스도 있는 거예요? 소스가 없어요. 없어요? 일단 구울렸기 때문에 직화로. 아니 저 엄청 일단 신선한 재료에. 가리비가 원래 버터구이가 맛있잖아요.
같은데 성대알이 거의 버텨야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네. 작년에도 이 상품은 두 번밖에 못 보여드렸거든요. 네. 올해 몇 번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량 수급이 어려우니까요. 뭐가 해주면 좋겠습니까? 손 놔야 돼. 주문하게 되네. 이런 식으로. 맛있다. 괜찮다. 여기 줄을 이렇게 섰어? 지금 이 집이 유명한 집인가 봐. 줄 엄청 섰어. 하나 먹어볼래? 뭐야, 야, 이런 식으로 하다 우리 여기서 계속 먹다 끝날 것 같은데. 이 집이 이 가게 중에서 제일 항상 줄을 많이 사는 집이에요. 시원하게 먹는 게 있고 따뜻하게 먹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달기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팔 수 있어? 계란도? 어머님들 오늘 천지가 아주 예쁘군요. 아, 왜 갔어? 다 먹어야 됩니다. 아, 계란 요리의 일종인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잖아, 먹잖아. 되게 달아요. 맛있 달아. 되게 달아요. 아이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아하지. 출근할 때 남편도 이번 나는 그냥 입만 없고 시간도 없어 갈게 할 때 요거 하나 지워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는요. 네, 어때요?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 형이 홈쇼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제 경험에는요 하면서 껴들어서 자랑하라고. 그렇지. 더 좋았던 건요. 천원아. 자동 주문. 그렇습니다. 모바일 주문하세요. 다음에 한번 하기로 했어요. 좋은 상품 있으면. 특집으로. 나는 문천정신은 못 보겠다. 왜요? 너무 배고파진다. 괴롭죠?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오 마이 갓. 대단하지? 이게 100엔인데 지금. 야, 이게 1,100원밖에 안 한다니. 아, 괜찮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잡고 있어봐. 잡고 있으라고. 어린이가. 아, 쓰면 쎄. 이거, 이거, 이거. 완자가 쎄. 저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생맥주예요? 나 태어나서 이 시간에 맥주 처음 먹어봐. 저는 아침에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 아침에 맥주. 아, 사먹을 게 너무 많네. 와.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성시경 표정 보신 적 있어요? 와. 엄청 행복해. 성시경 씨가 너무 행복해. 이렇게 걸어다니면 한 10만 원 쓰겠다. 진짜. 뭐 1,000원짜리 먹으면 좋지. 응. 대박이다. 아, 그건 그냥 성게 아니에요? 예, 성게예요. 우니. 성게 해체쇼를 눈앞에서 봅니다. 뭐, 우니 해체쇼? 봐봐. 와, 이게 색깔이, 이게 성게알이 종류가 여러 개인가 봐. 우니 동인가 본데? 밑에 밥 있잖아. 저걸로 먹지 않아.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건 뭐지? 드신 건 뭐죠? 에비타이저. 맛있겠다. 근데 걱정이 지금 우리가 오늘 또 가서 먹어야 되고. 오늘 몇 끼 먹는 거야? 한 7끼만 먹는 거야. 내 계획에도 한 6끼, 7끼. 좀 어디서 한... 예. 우니 좀 먹을래, 형이? 아니, 뭐 이쁘다. 나눠 먹자고. 아, 이건 정말... 우니동인데요. 정말 부모님 생각났어요. 국회도 내에서 온 다른 세가지고 미나미 현, 얘는 어디 현? 야, 진짜 맛있겠다. 우니 어벤져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숟가락 없이 이렇게 떠먹어보라고 한번. 자유 일단 채팅하고 좀 찍어서 이렇게 후루룩 먹잖아요. 마시듯이. 쭉 떠, 시간. 미치겠다, 진짜. 국회도 성게알을. 국회도 성시현 씨가. 나는 미야기 이거. 왜냐면 야, 이건 진짜 크림이야, 크림. 해산물이 아니야, 진짜. 어떻게 되지? 너무 배고파. 하나하나 맛이 다 달라요. 이건 좀 더 달고 힘들다, 참 보기가. 아, 이거 진짜 크림치즈 있잖아, 이렇게. 크림치즈 쫀득쫀득한 크림치즈 느낌이야. 뭐 어떡해. 잘 먹어. 와, 맛감태. 아, 고통스럽다. 죄책감에. 이걸 나만 먹는 지금 막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나 와이프.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야, 이것도 진짜 비싼 부위인데. 시계가 저렇게 피곤 잘 하네. 상의 독급 때랑 너무 다르다, 이게. 그래, 나 아예 다른데, 이게. 여기 살자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그냥 이 집. 이 집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집 밑에서 노래하고. 와 진짜. 여기 노래해서 수익을 얻어서 또 여기서 사 먹는. 아 진짜 뭐라도 하고 싶더라 저기. 저의 고향은 찍기집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시죠. 제 2의 고향 찍기집. 거짓말 안 하고 나는 하루 세 끼 이렇게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예요. 예술이다 진짜. 어쨌든 좋아요 눌러야 됩니다. 이거는 경건한 마음으로 엄지로 누르겠습니다. 좋아요. 오른발이 좀 셌죠? 비쌉니다. 아니 조세호 씨 여자친구 예. 위해서 저거 한번 못 사줍니까? 그냥 삽니다. 이게 사죠. 사죠. 다음에 어디 가? 다이카냐마? 부자 동네. 그렇지. 그 여자들의 맛과 멋을 카페 브런치. 그렇지 그런 거지. 저는 여신 자격했으니까.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하나죠. 그럼요. 다이카냐마. 굉장히 여유로운 동네입니다. 저는 사실 여행은 많이 걸어요 혼자. 외국에 나가면 못 알아보잖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즐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계속 걸어요. 뭔가 고급스럽다. 나는 패션은 하나도 몰라서. 이런 돌담을 싹 걸을 때 시간 뭐지? 손을 싹 잡아야 되는 건데. 불만의 시간? 척. 그렇지, 슬쩍. 붙였으니까 이제 막 잡을 때 몰랐는데 지금부터 되게 웃기네. 진짜 날씨 때문인지 토할 것 같아. 난 어떻겠니? 놓지 못해? 이거 뭐야? 애기 옷이다.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몇 사이즈 맞죠? 근데 이게 지금 돌잔치 때 입을까 싶어서. 아 진짜? 내가 사줄게. 아니야, 삼촌이 사준다고 그랬어. 야. 좋아요. 시경이 삼촌이 뭐 돌 선물 사준대. 좋겠다. 삼촌 잘 됐다. 아 이거 몇 개월이요? 7개월. 아유기요. 아 애가 없어서 조카한테 써야지. 아 이제 술로 복수해야 되는데 큰 돈 쓰겄네. 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날씨가 그냥. 아, 여기도 덥네요. 되게 차분하고 여자분들 커피 한잔 하기에 되게 좋은 분위기. 아, 근데 길이 너무 아, 이런 데 못 가봤네. 디저트 가게. 여기도 시청자 추천으로. 네. 부부 싸움을 했는데 바로 풀렸대요, 이거 먹고. 아, 진짜. 그 정도로 근데 맛있다고? 바로 풀려요, 이건. 이거네. 아, 깔루아가 술이잖아. 그렇지, 깔루아 술이지. 깔루아가 들어요. 깔루아 감칠맛. 그렇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진짜 저거. 자 이게 약간 먹는 거 밖으로 보니까 얘를 일단 짜 짠다. 쭉 눌러. 들어간다. 쭉. 자 들어간다. 누르면 뭐가 들어가요? 저기 알코올이 들어 있어요. 술? 예. 또 술이야? 술이 들어간 거 아니긴 아니죠? 아니 저런 빵이 있어요. 여기도 좀 넣어주고. 일로 나오네. 이게 포틀랜드 미국 요즘 핫하다는데 미국 포틀랜드에서 아이디어를 들여가고 하는 거래요. 술도 한 잔 아니라. 오. 안에는 크림이 들어있는데 어때? 지금 실에 그냥 뿌린 술이 묻었나 싶은 정도만 결코 술이 이 맛을 방해하지 않는. 제가 올해 들어서 먹어본 단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술 초콜릿은 가봐야지. 술빵은 처음이네. 자 문재 씨 오늘 소개할 요거 저 질문할게요. 보시기 낯설으실 수 있어요. 네. 낯설 것 같은데 술에 들어갔다고? 네. 음식에 누가 술을 넣어? 네. 정말 잘못된 편견이에요. 지금 시경 씨가 한 입만 먹어볼게요. 아마 시경 씨가 먹어보는 순간 당연한 결과 주문 폭주가 될 겁니다. 네. 저희들은 그 보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어머님 콜 현황을. 네, 주문 올라갑니다. 이게 약간 베이징 덕 저리 가나요? 베이징
진짜 없네. 진짜. 이게 진짜로. 그리고 바로 햄버거 드실 때처럼 육 좀 많이 면 햄버거 먹을 때 그렇죠. 빨면서 먹잖아. 이렇게 풀릴까 봐. 아 좋아 지금 생방 시작하고 아, 최고 굴찍 고십니다. 네. 지금 진짜 먹었어요. 크림이. 네. 근데 이런 걸 만들었을까. 아 참 그거 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함께하면 훨씬 더 많이 더 즐거운 맛을 내요. 홈쇼핑 다시 시켜와. 너 진짜 잘한다. 저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 아~ 근데 유재 씨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예요. 점심 식사? 프리터. 뭐? 프리터가 되게 맛있어. 이제 점심이라고요? 주셨네 벌써. 아 장난 아니구나. 내일 점심으로 한 70m 주셨는데 지금. 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알아? 어 이게 뭐야? 차슈 아니야? 어머 장미꽃이야 뭐야? 아 이거구나. 비프동입니다. 우와. 이것도 추천. 고기 한번 먹을까? 볼까? 이렇게 잘 발라서. 와. 얇은 고기층이구나 이게. 먹어봐. 오마이. 어머 저 얇아. 이거 하나 먹을 수 있어. 요즘 사실 진 빠지잖아요. 그죠? 진 빠지니까 이게 제일 딱이야. 한 번씩 먹을 때. 보장돼. 완전. 여자들이 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여자분들이 좋아하잖아. 이렇게 하면 고기 초밥이 돼요. 아, 안에 밥을 말았어? 참 잘 먹어. 먹을 줄 알아. 배 안 부르세요? 나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데? 나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모든 그 소비는 가성비잖아. 내가 내는 돈 대비 가져가는 이득인데 만 원 내고 이렇게 어떻게 먹어? 그치. 나는 이거 진짜 좋아. 비주얼만큼 생각하는 맛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제가 볼 땐. 너무 많은 걸 상상하시면 안 될 것 같지만 이 비주얼 자체는 끝내주고 가성비 하나는 이렇게 많은 밥과 이렇게 많은 고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야, 블로그를 바꾸는 거야. 비주얼만큼 맛 없다고. 요즘 블로그 다 잘 써. 야, 나는 이 다음이 어디 갈지 진짜 궁금하다. 자 여기가 저기 써있네. 내지 신사. 참여신을 모신다는 곳입니다. 내지 신사. 여기 여자분들이 좀 소원빌라 많이 오신데 처녀의 신이 있는 곳이라. 시원하다. 얘네랑 같이 갔다. 얘네들 구경하러 왔다. 야, 일단 손 맞춰. 신기하네. 올라가야 돼. 올라가세요? 내려가. 내가 계속 같이 가야 돼. 어머. 우리도 또 힘든데. 아, 우리 커플인가 봐. 같이 다니네. 어, 우리 까였어. 아, 웃긴다. 저 조그만 문들은 뭐예요, 우선? 저 빨간 문들이 연이어져 있는데, 저기를 지나가면 잡념이 사라진다고. 사세에게 담길 수 있고 차분해진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많이들 오십니다. 잡념이 없어요. 잡념이 많아요. 아, 너 엄마. 나 뭐. 아니, 마음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아, 잡념이 좀 있으면 어때요? 야, 요거 약간 날씨 선선할 때 참 좋겠다. 그럼요. 네. 딱 좋은 날씨 같은데, 매미돌. 어, 그늘엔 안 더워요. 저걸 지나가면 잡념이 없어진다고. 진짜로. 어, 사세에게 담기고. 편해지고. 아니 이게 잡념이 사라지기는 이유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나 이거 머리 달 것 같은데. 잡념이 사라지고. 저 투척을 하면은 네. 잡념이랑 집중하고 걸어야 돼요. 머리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은데. 뒤를 짚고 이렇게 걸어야 돼. 그렇지. 어 근데 예쁘긴 하다. 이런 거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긴 하겠다. 네.
얼마나 이쁘게 나오겠어요, 사진 찍으면. 저 같은 거인 말고 일반 분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어. 저랑 창이는 편하게 걷겠네요. 네, 뛰어다닐 수 있죠. 네. 점프하고. 와, 거북이. 설마. 거북이 있어, 저기. 저 거북이. 어, 진짜 움직이네? 거북이. 저기 이거. 오, 설마. 저기도. 어, 다 거북이네. 젊은 여자분들이 성공을 기원하면서 여기를 걸어오고. 저기서? 어. 왜? 더 성공하게? 아, 여자들만. 더 성공하겠다. 그 있는 것들이 돌아야 돼. 저희 한 방은 아~ 반값이 안 되네. 너무 재료도 많네. 아, 저녁을 혹시? 여심적인 아, 집에 와서? 네. 네가 만든 음식을 와인으로 먹으면서 여기 강을 보면. 오케이, 요리를 내가 잘 준비할게. 아, 깜짝 놀라게 해줘야 돼. 제가 신영 씨 의 잘하라고 아침에 선물했어요. 야, 맞다. 볼 거 없어? 형은 일단 씻으라고. 씻어? 어. 진짜? 와. 실력 한번 보자, 또 우리 성식영 씨. 아, 뭐 요리 잘하는 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되게 맛있지, 먹어봤는데. 감자 퓨레와 함께 스테이크 밥, 스테이크 위에다가 완전 맛있어. 마트에서 일본 소고기를 사다가 성시경표 와규 스테이크. 와. 양념을 새로 사면 다 본인이 잡아왔어.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설탕, 이런 거 가져왔어. 우리가 투명하게 무근하게 닭불로 버터, 파 그래, 이게 기본이라서 쉽게 아, 이러세요, 진짜 중요하다. 아, 저 에드워드 건 셰프님이 저걸 이렇게 해야 자세가 안 나죠. 아, 에드워드가 뭔가 요리하는 맛이 나죠. 네. 됐네? 자, 그러면 오. 오우. 그냥 마트에서 산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새로운 그림이다. 여행 가서 직접 뭐 해먹는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호텔에서 자니까. 네. 거기를 주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쪽은 굉장히 뜨거울 때 나. 비주얼 강하죠? 이야. 오 마이 갓. 저건 그냥 포도주스 끓여, 포도주스만 끓이면 네. 되게 달콤한 소스가 되거든요. 와, 성시경. 와, 지금 우와, 성시경. 뭐지, 말을 잃었어, 우와. 지금. 그래. 이게 뭐야? 아, 저것도 뭐야. 힘들었지. 지금이 더 힘들어. 마지막. 아, 이렇게 하면 먹자. 레슬러, 레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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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쓰그마죠? 아, 뭐야. 어, 어. 아. 잘 익었네, 아주.
개그맨들이 왜 결혼식 사회 많이 보잖아요. 네. 특급부터 결혼식 저희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먹어봤던 스테이크 중에 감히 말하건대 성시경 씨께 제일 맛있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예. 좋아요. 야, 좋아요. 어쩌고 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문천식 씨 그 눈빛이 진짜 반한 눈빛이었어. 어, 정말. 네. 결혼하기 잘했지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진짜 두 가지 그런 게 내가 아는 시경이라는 동생이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게 몇 년 사이에 성장할 줄이야. 또 하나는 야, 여기 진짜 호텔에서는 이렇게 꿈도 조리를 어떻게 해. 연인끼리 오면 한 시간 정도 그냥 뭐 하나 보는데 한 시간 걸려서 한 시간 안 걸리니까. 난 남자인데도 진짜 막 많이 슬픈 사람은 오빠, 나 눈물나. 그, 방금 건져 중이야. 왜 눈을 안 보고 왜 이렇게 얼굴을 이상한데 봐? 어딜 봐도 얼굴이. 눈 고기가 넓어서 지금. 딴 데 가도 다 얼굴 보고 있대. 아, 후식이 있어, 오빠 주면 후식이 있어. 뭐야, 눈매? 아니 거짓말! 이거 오빠 만든 거라고? 어. 오, 와, 훌륭하다. 맛있다. 성시경 아, 씨가 직접 티라미슈를 만들었어요, 그랬어요. 오 마이 갓! 아, 뭐야? 아, 근데 저거 꼭 해보세요. 진짜 쉬워요. 근데 맛이 정확히 저렇게 돼요. 김내진을 넣고 처리해. 티라미슈는 이게 단 거 아시죠? 흰색, 노란색이 분이 없었을 때까지만. 성시경 진짜 와. 다음에 얘를 먹는 거야. 간단하죠?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밑에 빠진 액체는 커피? 저건 진짜 맛있어. 이게 맛이 없으면. 에이, 네가 알짱을 내가 했어. 나는 결혼해줄래? 너 뭐, 네 이빨 아니지? 어, 성시경 멋있어 보여. 아, 마지막으로. 다이씨 대류?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아니 이거 진짜 너무했다. 너무 매력 발산하셨잖아요. 이게 완전 신의 한 수예요. 거기서 음식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숙소를 빌렸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틀트립에서 하지 않았던 그렇죠.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밖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괜찮은 레시피 하나 준비해서 성공을 하든 못하든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면 이건 티라미수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요리 프로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별거 아니구나. 할 수 네. 있어요 진짜.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그 스테이크 있잖아요. 우리 제작진이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서 인생 스테이크다. 그 정도로 진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인생 스테이크? 네. 되게 행복했어요. 저는 거기 가고 싶어요. 시장. 특히 시장. 네, 저는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지역별로 나오는 지역별로 나오는 거. 은희동 성게알잡밥 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에... 저 부모님 생각나요. 네? 진짜로? 네. 부모님? 내가 제일 아끼는 누군가에게 이거를 엄마, 먹으러 와야겠다. 너무 미안하고 나 혼자 먹는 게 막 새우 막 우리 새우도 먹여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새우는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베이징도 좋아하죠, 베이징도. 저는 베이징도. 밀 정장, 오이. 자, 어우야, 한 번. 자, 이제 저희가 사실은 베이징에서 1등으로 꼽았던 건 이제 금면왕조. 네, 금면왕조. 금면왕조. 먹는 거는 베이징 덕. 베이징 덕이요, 그렇죠. 예. 우리 문천성 씨는 딱 뭘로? 저희는 먹는 거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은희동.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고를 것 같고요, 은희동. 그리고 이제 겪어보 비싸고 거기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도쿄 트립 중에 겪어보는 것 중엔 단연코 카트. 아, 카트. 시내 카트. 예, 국제면허증 교환 얼마 안 되니까 액티비티는 꼭 한 번만 타보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밤에 타시는 게 저희가 느끼는 그치? 기분을 야경 봐야 돼요. 야경이 중요해요. 도쿄 타워 그냥 더울 때 타는 거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필 좀 하겠습니다. 어필 왜 그만해? 하지 마. 열심 적용 코스니까 네. 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홈쇼핑 쪽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예, 준비해봤습니다. 아 배트트립 단독으로 예, 최초 공개하는 문천성 씨의 코스였고요. 네네. 아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예, 네. 초특가 구성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단 한 번뿐이고요. 자 그리고 문천 씨에게 보증이 아, 당연히 들어가야죠. 아 이거 무조건 이 여행이 별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가 보증하니까요. 네. 그리고 방송 종료 외에 이 여행 코스는 절대로 구매 불가하니까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뿐입니다. 네. 그 기타처럼 많은 365일 중에 오늘 한 번뿐이니까요. 꼭 한 번 꾹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눌러 수밖에 없다 이거 네. 진짜. 아, 아 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아 후회는 아. 여러분 몫이죠. 아, 최고다. 네. 그냥 집에 갈까? 아... 가시죠, 집에. 아니, 아, 왜, 왜, 아직 왜? 출근 안 했잖아. 아니, 진짜. 저희 24시간 허거 집에 있거든요, 명동에. 허거나 좀. 아니야, 아니야. 자, 문천성 씨의 여행기를 보고 난 후에 난 지금 도쿄 여행을 가고 싶다, 떠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한 표 행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쿄. 도쿄 다르게 조금 간다, 간다. 같은데. 투표해 주세요. 지금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 발표하기 전에 네. 조세호 씨. 네. 일본 광고 중에 뭐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베이징도. 그, 일본 차이나타운에서. 조세호 씨. 깔끔하게. 아, 웃기다. 그, 깔끔하게 베이징. 그게 깔끔하게 마로롱샤. 네. 베이징도를 밀접해서 쏙 집어넣으면. 아우치! 아우치! 잘한다. 잘한다. 자, 과연. 쉬운 내 표를 넘을 수 있을까요? 아... 과연 도쿄를 향해서 가방을 싼 한정대는 과연 몇 명인지 그 선택은? 아... 아 정말 끝자리만 볼게요, 끝자리만. 끝자리만 끝자리. 잠깐만, 끝자리만 먼저 보면 안 돼요? 앞자리 나중에 보면 안 될까요? 끝자리만 먼저 볼까요? 끝자리만, 끝자리만, 끝자리만! 제발! 제발! 어, 이겼어! 어, 이겼어! 오사! 오사!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예요. 아, 졌는데 조금 다시 한번 붙을 생각 없습니까? 리벤지, 리벤지. 저 개인적으로 네? 리벤지 배틀. 서로 두 바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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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서 좀. 아니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라만 바꾸자. 아, 우리가 북경에 가고, 아니요, 중국에 가고, 중국에 가고, 우리가 도쿄에 가고. 그때 네, 이게 나라 차이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감. 하시겠어요? 박창희 씨가 내일부터 일본어 공부하세요. 남의 말일 때 이라샤이 마세! 이라샤이 마세! 이라샤이 마세!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점점 우리 배틀들이 재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많은데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셔서 많이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학교다!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 조승현 기세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